잘보셨습니다. 남자분 인사하세요. 행운을 몰고 다니는 남자 김재봉입니다. 나야 나. 바람은 분다. 길가에 목 놓지.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어. 왜 고대목 너무 신경 썼어? 인사하세요. 베트남에서 시집 오는 웬 팀미꾼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니. 그래서 나 박수 치시라고 그랬다고. 네, 감사합니다. 예, 한 평인데 여기가? 네, 한 평이에요. 이번 시집 바로 오셨어요? 네. 아, 몇 년 됐는데? 네, 6년 됐습니다. 6년? 네. 아, 6년이면 뭐 이제 뭐 한 평분 다 됐죠, 뭐.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봐봐. 한 사람이죠. 뭐, 그거 봐요. 네. 예. 벌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르죠. 네. 그래요. 애기는? 애기 아들 둘입니다. 아들 둘? 네, 아들만 둘. 야, 한 평 오면은 네. 아들 낳게 돼 있다고. 아, 그래요? 응? 어쩐지 딸 낳아라 해도 아들만 낳았어요. 아들만 낳지? 예, 그럼. 그렇어라. 남편한테 좀 네. 한 말이 있는데요. 해도 될까요? 남편한테? 예. 이게 절대 기회지. 하죠. 네. 남편한테. 네. 네. 여보, 나 당신 하나 보고 여기 한국으로 시집 왔어요. 나 미우지 말고 나 많이 사랑해주고 미운지 해도 예쁘게 해봐줘 그냥.
마누라인데 어쩌겠어? 어쩌겠어? 아들 둘이나 있는데. 맞아 맞아. 나는 당신 제일 사랑해. 그래요. 우리가 남이었어. 네. 부부는 하나인데. 네. 내가 잘못한 거였어도 명랑하게 파줘해. 아이 그런 말이야, 그런 말이야. 뭐 마음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당신이 확 찌를 거예요 지금. 노래는 지금 저 금잔디 노래를 불렀는데. 네. 이런 노래를 좋아해요? 네, 저는 트로트 너무 좋아하고요. 우리 한국 트로트. 네. 그럼 노래는 언제 불러요? 네? 저 노래 불를 때는요. 네. 그 수업 주면서도 부르고 막 일하면서도 부르고. 아, 일하면서도 예, 부르고.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막 노래만 불러버리고 그러고요. 그래요. 황소 영을 줄 때. 네. 우리 트로트를 좋아하시면 뭐 이 노래 말고는 또 잘 부르는 노래가 뭐 있나요? 네. 이미자 선생님 노래도 네, 좋아해요. 섬마을 선생님. 섬마을 선생님? 네. 야 정말 진국이 우리 한국에 오셨다. 우리 한국에 와서 섬마을 선생님 모르면 이 토양을 몰라, 그죠? 네.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섬마을 선생님 하나 더 불러봅시다. 뭐 이럴 때 이제 써야지.